네, 오늘 뉴스 키워드 신곡 갑니다. 이녹스 첨단 소재가 올라왔네요. 자, 이녹스 첨단 소재에도요, 좋은 평가가 나왔습니다. 이 고객사의 시장 확대로 OLED TV 봉지재 수요가 늘어나서 좋은 실적으로 연결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온 건데요. 증권가에서 역시나 목표 주가를 또 높이기도 했습니다. 뭐, 이녹스 첨단 소재 하면 OLED 디스플레이에 쓰는 필름 소재라든가 뭐, 스마트폰 기판, 반도체 패키지용 필름 등을 생산하는데, 고객사도 삼성전자, 뭐, 삼성 디스플레이, LG 디스플레이 등이 있죠. 자, 이녹스 첨단 소재 주요 OLED 업체와 비교했을 때 상당히 좀 저평가되어 있다. 이런 분석들도 나오는데요. 함께 또 모멘텀 알아보죠. 지금 시장에서 주목할 부분은 항상 동종 대비 저평가되어 있다. 밸류에이션이 좀 부담이 낮다. 뭐 이런 부분들일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사실 그런 멘트를 굉장히 좋아하는 게 사실 저평가되어 있다는 거는 더 좋은 종목을 저렴하게 매수를 할 수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그만큼 좀 메리트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제가 봤을 때 이녹스 첨단 소재도 그런 이제 부류에 좀 속한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이제 연성 회로 기판 FPCB라든지 이제 반도체 패키지용 필름을 이제 생산을 하는 기업인데요. OLED나 이제 폴더블폰 관련주로도 많이 좀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작년부터 이 폴더블폰 관련주들 굉장히 좀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예. 올해 들어서도 전망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앞으로도 굉장히 좀 기대가 되는 섹터입니다. 그래서 동사 같은 경우에 현재 고객사의 어떤 시장 확대로 OLED TV의 봉지재 수요가 증가하게 되면서 굉장히 좀 좋은 실적을 내거둘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또 봉지재는 이제 OLED의 어떤 수명과 품질을 좌지우지하기 때문에 굉장히 좀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리고 주요 고객사로는 뭐 삼성전자, 뭐 LG 디스플레이 등이 있는데 최근 LG 디스플레이 흐름이 굉장히 좀 좋습니다. 그래서 고객사의 다변화로 올해 이제 WLED에 대한 시장 확대 흐름이 좀 지속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뭐 이에 따라서 이제 OLED TV의 어떤 봉지재 수요가 좀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뭐 실적으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4분기 역시도 좀 역대급 실적이 나오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OLED도 OLED이지만 최근에 폴더블폰 시장 규모가 굉장히 좀 커지고 있는데 최근 중화권으로까지 진출을 하게 되면서 제품을 다각화하는 데 좀 변화를 두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노올레드 모바일 부분과 또 스마트플렉스의 부분에서 제품 다각화가 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제품 다각화와 생산량이 좀 증가를 하게 된다면은 당연히 이제 동사에서 생산을 하는 FPCB에 대한 수요도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굉장히 좀 수요나 이제 수요가 증가하게 돼서 실적이 좀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사의 경우 주요 고객사가 뭐 삼성전자라든지 LG 디스플레이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초대형 수주를 가지고 예.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그 수혜를 온전히 좀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게다가 이미 뭐 갤럭시 폴드 등 작년에 이제 굉장히 많은 폴더블 폰들이 출시가 됐는데 뭐 나오자마자 매진이 되면서 굉장히 좀 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것도 저희가 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제품 수요로 이어지기 때문에 2021년 4분기 실적도 시장 컨센서스보다 훨씬 더 높을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올해 실적도 이제 작년 기준으로 매출을 한 12%, 영업이익이 한 20% 이상 높을 것으로 좀 예상이 되기 때문에 실적주 좋아하시는 분들은 좀 지켜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이 종목 역시도 신고점을 갱신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분할 매수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종목도 기관의 매수세가 장난이 아니네요. 네. 어떻게 이렇게 또 연속으로 붙을 수 있나요? 그러니까요. 이게 제가 볼 때는 아무래도 기관이나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종목이 좋으니까 들어오는 거거든요, 결국에. 그리고 지금 시장에서 사실 굉장히 좀 혼조세입니다. 뭐 오늘이 오르고 있긴 하지만 혼조세인데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이나 이제 기관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다라는 것은 보면은 오늘 거의 다 이제 실적이 호전되는 종목들이에요.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따가 오후장 전략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은 지금부터는 일단 지수에 대응하기 보다는 조금 실적이 좋은 종목군들 위주로 좀 대응을 해보자. 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